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올해 4월에서 6월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대상자와 이들이 맞게 될 백신 종류, 접종 규모 등을 담은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어르신, 보건의료인 등 약 11,05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으로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37만여 명의 접종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영업 제한 업체들도 100만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소위는 어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1,07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선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1,3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3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345명, 해외 유입은 18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예상됐던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2일 내부 회의에서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적폐 청산을 두 축으로 삼아 국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수소 선도 기업을 방문해 수소 경제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수소 분야 우수 기업인 범한산업과 범한퓨얼셀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습니다. 범한산업은 2014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등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입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소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수소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릅니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21만 5천 호 이상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늘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되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상승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사이 10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자체 종합시장 지수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9,742.62포인트였습니다. 이는 지수가 처음 산출된 2017년 10월 1일 대비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1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만 포인트를 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3년여 기간에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거래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